사흘간의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였지만 역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 쿠데타 발언엔 지나쳤다는 비판을 수용한다고 물러섰지만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 발언에 대해 수위가 과했다는 경찰 출신 여당 의원 지적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경찰의 지휘 통제에선 안 된다는 야당 의원 지적엔 어떤 형태로든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라는 취지고 또 기존의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제처가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겁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정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장관님. 의원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의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항의가 나왔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